애널리스트 보호트입니다. 오늘은 김지산 팀장 모시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두 분기 연속 깜짝 실적 발표했는데요. 뭐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사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깜짝 실적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기 연속 실적이 좋았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3분기 영업이 570억 정도였고 시장에서 한 400억 정도를 기대했던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디펜스 방산 부분인데요. 고부가 수출 위주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컸습니다. 특히 인도와 폴란드양 자주포 수출이 집중됐던 3분기였습니다. 그 에어로스페이스는 LTA라고 해서 항공기 부품의 장기 공급 사업이 수주의 질이 좋아지면서 수익성 향상 추세를 이어갔고요. 그 시스템은 ICT 합병 효과 이외에도 방산 부분에서 천매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레이더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고수익성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비하면 테크위는 B2B 매출의 고성장세가 지속됐지만 중국 생산 라인 이전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전분기에 깜짝 수익성을 달성했던 정밀기계는 중국 전자산업 수요 둔화 영향이 불가피했던 3분기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뭐 비용이 이미 예고가 돼 있으면 악재는 아닐 텐데요. 일단 4분기 관련해서 보시면 한국형 헬기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닥 인수 비용, 테크인의 생산 라인 이전 비용, 디펜스의 호주양 장갑차 개발 비용 등 다수의 그 비용 요인이 예고돼 있습니다.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비용 요인이 저희가 볼 때는 300억 정도로 300억 가깝게 그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한 545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일회성 비용이 없다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4분기에도 체질은 튼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즉 그 LTA 쪽에서 수익성 향상이라든지 테크인의 B2B 매출 호조, 파워 시스템의 체질 개선, 시스템 ICT 부분의 고수익성 등과 같은 그 성과를 지속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닥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항공기 부품업체를 조기 인수 완료했기 때문에 이닥의 실적 기여가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디펜스는 3분기에 그 수출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도 4분기는 수출이 좀 감소하면서 그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항공이라고 하면 주로 그 헬기 쪽을 하는 모양이죠? 아, 여기는 이제 주로 그 민항기 쪽의 엔진 부품 쪽을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 항공기 부품 쪽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에어로스페이스인 네,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력 사업의 동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주력이라 하면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항공기 부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테크인의 그 카메라 B2B 사업, 그다음에 디펜스의 수출, 이런 부분이 주력이 될 텐데요. 보시면 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 잔고가 이제 20조 원까지 확대가 됐고, 최근에 롤스로이스 대상 1조 1천억 원 규모의 그 트렌트 엔진 터빈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애프터마켓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수익성이 긍정적으로 보이십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법인의 LTA 매출이 크게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디펜스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대상의 K9 자주포 수출이라든지 인도양 대규모 비호 복합과 같은 추가 수주 성사 여부가 4분기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는 K9 자주포의 단종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개량 모델 물량이 뒷받침되면서 매출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보면은 여름 지나면서 바짝 올랐다가 예. 아, 지금 이제 상당폭을 좀 까먹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가 수준은 어때요? 예, 한번 주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2분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프라이즈였고, 3분기도 주력 사업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시면 최근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급적인 요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신규 상장된 한화 시스템 때문이라도 아마도 그 시스템을 사고자 하는 그런 그 수요가 사전에 주가 조정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 회사의 그 실적을 보시면
올해가 영업이익이 1,850억, 내년에 한 2,300억까지 또 개선이 될 텐데, 여기에는 RSP 비용이 1,000억 원 정도가 반영된 거여서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의 충분한 실적 모멘텀이 그 예정돼 있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PBR이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션 매력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 시스템 때문이라도 선 조정된 그런 수급적 요인이 있고, 실적 모멘텀이 좋고 밸류션도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을 때 이야기 듣던 건데, 이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이 어제 상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 하나 시스템을 좀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뭐 회사 개요하고 투자 네. 포인트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산과 ICT 업체가 합병한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첨단 무기 체계라든지 보안 사업과 같은 확장된 사업 분야에서 방산과 ICT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즉, 방산 부분의 경쟁력은 방산 전자 업체로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방산 전자 프로젝트는 그 경쟁 부분에서 83%의 수주를 주도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ICT 부분은 그룹사 기반의 안정적인 수요와 더불어서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한넌 캡티브 수주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SI 기업들은 그룹의 투자 환경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한화그룹도 향후 5년간 21조 원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가 이 한화 시스템의 ICT 부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시스템 뭐 기왕에 어제 상장이 됐으니까 뭐 수주 실적이라든지 잔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한번 좀 적용해 보실까요? 그렇지. 한번 일단 수주부터 한번 보시면 수주는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SI 사업의 특성상 이 수주 자체가 곧 매출로 나타나는 가시성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방산과 ICT의 시너지로 인해서 최근 수주 잔고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규모 국방 SI 사업을 수주하면서 방산 IT 특화 서비스 업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고는 대략 1조 4천억 정도가 되고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주 잔고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 측의 가이던스에 좀 기반해 본다면 올해 매출액은 22% 증가한 1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대략 20% 증가한 900억 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첫날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은 측면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 기준 예상 PER은 각각 17배, 13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PER만 보면 사실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보이지는 그러니까요. 않겠지만,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쟁사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과 ICT가 결합한 독특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감안하면 시장 대비로는 충분히 또 프리미엄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여서 향후에 실적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주가도 저희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ICT 그러면은 좀딱 와닿지 않은데 뭐 군부대 내에 시스템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건가요? 일단 방산과 관련해서 첨단 IT에 좀 기반한 뭐 이렇게 통신 장비 체제가 되든 아니면 레이더에 기반하든, 그러니까 방산 부분에서도 전통적인 자주포나 이런 기계적인 부분이 아니라 ICT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분야가 하나 시스템 쪽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지분법으로 저기 그 연결되는 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이 다 반영이 되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